거리 두기 때문에 의자도 몇 개 없어. 진짜. 그래서 밖에서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먹자. 그게 요즘 날씨도 좋은데. 아, 진짜 의자가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방송 가격이 전혀 안 나와. 혹시 뭔가 수지 좀 챙길까요? 알았어요. 아, 이제 원래 이런 휴게소가 원래 이런 거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해. 소비 돗자리. 그러게, 돗자리. 차에서 먹는 건 여러분도 오바지. 콩감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떡볶이랑 막 오뎅 막 같이 있고 막 이래서. 이 새끼들 어떻게 보면 시골에 지들 차였어 봐. 야, 잠깐만. 야, 저 안에서 먹을 데가 없어. 야, 여기서 서서 스탠딩으로 먹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서서 스탠딩으로. 이건 매운 오뎅. 좀 얼굴을 어떤 최대한 정리를 해야지. 왼쪽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사러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 와, 용미의 니저님이 식사 감사합니다. 와, 또 용미 분께서. 아, 그래, 용미 너가 좀 제일 잘 나오는 데서 여기서 이렇게 먹어. 다 먹어. 너 매운 거 먹을래? 뭐 어떤 거 먹을래? 응? 매운 거 먹을래? 매운 거 먹을래? 그래, 그럼 너네 안 먹는 거 네. 나도 매운 거 되게 먹고 싶었거든. 새끼 어디 갔어, 새끼? 빨리빨리 처먹고 갈 생각들을 해야지. 새끼 설마 또 담배 피러 가는 거야? 미친년 이거. 아, 먹어. 먹었더니 밥은 어디 있어요? 뭐 꼭 컵사라고 보냈어. 아, 잘했지. 좋네요. 이 맛 국질 맛. 아주 좋아. 맞아. 덮고 왔어? 왜 다섯 개 안 사고? 아, 진짜로? 이거 좀 먹어. 오뎅 좀 먹고. 먹어. 먹고 가방 좀 사야겠다. 가방,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가방 하나만 먹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낡았어? 벤또 메고 다니는 거 같은데. 나 가방 하나 사줄게. 휴게소 여기 요기하는 맛이야. 갑자기 먹으니까 좀 맛있어. 그렇게. 다행히 고구마 들어있는 건 없어서 다행이지. 감자는 상상 없지. 맛있다. 손님 떨어지세요. 네. 이건 설탕이. 손님 마시고 먹고 싶다. 감탄어. 나도 가끔 설탕 먹어볼게. 그래요? 술도 먹는 사람이 힘들어. 뭐 설탕 좀 먹으면 안 되냐? 떡볶이 먹을만해? 참고로 다 이건 농민 것 같았어. 잘 먹을게요. 먹었다. 떡볶이 왜 오뎅을 두 개 먹어? 이거 하나 더 쓸 건데. 아니, 안 먹는다 가더라. 오뎅 안 먹는다 그랬어, 저거? 오뎅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 하긴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좀 먹고 바로 고구마 캐고 이제 이래야지 그 가면 먹지도 못하거든요. 잘했잖아.
고순이 같은데? 아, 이거 코트 아니야? 코트 이러던데? 아무튼 코트자는 들었어. 어. 네. 여러분들 이게 좀 뭔가 그 새끼들처럼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치? 어, 여러분들 방송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네, 이해들 해주세요. 그냥 이거 다 들고 차에서 또 먹기도 뭐하고. 응? 그래? 아니, 어, 이런 거 되게 긍정적이구나. 그리고 사진 보니까 되게 아껴서 입는 건가 보다. 아,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 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뭔가 요즘 점만 돌아서 그런가? 응? 옷을 다 쓰여오시고 운동할 때 쓰여올 동안. 응? 응. 그거 되게 발이 작아 보인다, 너. 발 몇 미리 지나? 어, 진짜? 25? 용민은 좀 커 보이는데? 35? 황금 사이즈, 황금 사이즈. 그치, 35, 42 여자애들 좀 제일 그 많은 사이즈지. 피가 몇 개야? 64. 어? 64? 어? 아, 64? 응, 아, 우리 공유가 분이 스프리 감사합니다. 어우, 이게 감사합니다. 아, 이쁜 이게. 아이고, 너무 예쁜 분들이. 아, 아까 근데 벚꽃 팬분들도 되게 많이 떠있었어. 야, 우리 납경이들 좀 싸라. 알았어. 나 진짜 게임 안 할게. 어우, 3일 게임했더니만 품이 그냥 꽉 막혀갖고, 어우, 정신이 번쩍 드네. 어떤 거? 감자? 감자? 먹어봐, 감자 먹어. 어? 어, 어. 오, 그러게, 감자가 또 바삭하네. 커피 어디 가냐? 쓰레기 버리러요. 저 새끼 내가 안 물어봤어. 담배 들어봤어. 이 새끼 네? 아니야. 그래, 담배 좀 안 펴. 그래. 아니,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왜? 담배 피울게요. 동현님, 이쁜이 감사합니다. 어, 누가? 야, 야성아 님. 아, 우리 야성아 형님. 아이고, 왜 또 감사드려요. 저 코트랑 서핑. 내 새끼도 저 풍, 어, 풍막 나. 어. 풍막, 풍색이 딱 두 명밖에 없어갖고. 어, 제가 보면 이렇게 그냥 딱 셋이 가는 게 날 뻔했어. 솔직히. 그치, 맞지, 용매야? 그렇다, 맞지, 그치? 어? 어. 아유, 이렇게 뭔가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 인생에 있어도 도움 안 되는 새끼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 뭐 어떡하나 몰라고 이 어린 여자들 뭐 돈이 얼마나 있다고 저 방송 진짜 한 8년, 10년씩 어, 한 놈들이 와, 이런 거 하나 계산 안 하려고 그러고. 어쨌나 덕구야. 어? 섭이 운전이라도 한다고? 근데 오늘 운전 오는 내내 불편하지, 그치? 어? 운전 되게 못하잖아, 솔직히. 응? 아니, 진짜 차가 막 겁나 흔들려. 막 음주운전하는 새끼 맹키로. 어? 그치, 불안하지? 불안. 어. 그래, 어떻게 보면은 용미가 좀 운전 하는 사람이라 잘할 거야. 어? 이번 주는 저를 만드는데 내가 할까 싶기도 하고. 아, 진짜? 이제 잘하는 거구나. 어, 갖고 나는 그러면은 이거 면허증 있어? 아, 없어요. 진짜? 면허증 따야지. 아, 근데 무서워서. 이제 좀 요즘 몇 달 정도 이제 애 낳고 이제 나중에 애 막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뭐하고 하려면은 미리미리 따놔야 돼. 진짜. 아, 우리 또 누가 용사다. 아, 용미 비니님. 아이고, 아, 용미네. 아, 감사합니다. 용사단.
어? 여기다 너가 이거 버렸지? 어? 이거 왜? 쌍놈이 새끼 집겠네 그냥 이렇게 다 어디 갔다 왔는데? 아 감자 두 개나 시켰는데 아예 하나도 안 처먹고 그냥 어? 어 왔구나 주시드릴까 형님? 안 쓰실 거죠? 진짜죠? 아 좀 이따가 있구나 다 먹고 야 좀 더 먹어 다 먹었어? 그렇게 안 먹어 배불러요 배불러요 다 가야지 어? 그래? 빨리 먹으면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먹었어요? 어? 아니 잠깐만 남은 거는 아 우리 야생화 아이고 또 159개 예. 제 시민이 있어요 남은 거 그래 소중하러 좀 키워라 아 근데 너무 아깝다 감자 가져가 주실래요? 아 그래 요즘 이제 앞으로 주머니에다 지퍼락 하나 갖고 다녀야겠네 아니 이런 거 딱 지퍼락에다 넣어갖고 그치 나중에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용미가 사준 거라 하나랑 하나도 남기고 싶진 않았는데 맛있었어?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저도 제가 또 너무 배부르면 또 방송이 잘 안 돼서 빨리 어플이 있어요. 야 잠깐만 어플 이거 좀 들어봐. 너 마시지 말고 내 거다. 예. 갑시다 여러분들. 가면서 저걸 먹겠냐? 차 안에서 이제 쓰레기만 생기지 여러분들. 여기가 용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정도 가면은 이제 도착해요. 네? 그럼 탑이 어디 갔지? 가고 있어요. 그럼 차가 저기 있었지? 저봐. 너네 둘이서 여기서 좀, 어? 햇빛 좀, 좀 맞아, 둘이. 응? 알았지? 둘이. 응? 이름 막. 뭐지, 이게? 담타. 아, 담타. 담타. 아, 어댁. 어, 코트님은 담배 안 피지? 아, 같이 이렇게. 피고 왔어. 아, 피고 왔어요. 이제 좀 말 좀 편하게 할게, 용미야. 그래? 그래, 코트야. 편하게 해도 될까? 아, 이런 느낌? 그래, 친구 먹자, 얘들아. 어? 내가 될거 언니? 안 먹어. 어, 나 괜찮아. 아, 마스크요? 주머니 있습니다. 마스크라고, 마스크? 아유, 경윤님 감사합니다. 새 뿌리처럼 잘 어울려요. 엄청난 것 같아? 아 오늘 햇빛 되게 따사롭다 날씨가 너무 좋았네 어우 그러게
아우 얘들아 왜 강원도로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그치? 맛있어. 가자 야 일단 그 차 타서 그 좀 볼트 조일 거 좀 확 조여 그 거치대요? 거치대 여기요 그럼 이걸 빼고 들고 있을게 들고 아예 탈게 거꾸 먼저 들어가 네 쏘렌토 신형이에요 쳐봐요 조여라잉? 꽉 조였어요. 꽉 조였어? 응. 잘했어. 아, 잘 먹었다 진짜. 그러게요. 너무 좋네. 덕후랑 이제 이렇게 좀 용기가 소독해서 먹었네. 자, 안전벨트를 내고. 시옷벨트. 어? 소렌토 3000이면 못 사요, 여러분들. 이 정도 옵션이면 그래도 한 4, 5000 들어갔지. 거진 풀옵션 같은데? 네, 그 썬루프, 맞지? 썬루프 빼고요. 5000은 넘죠. 예, 네, 딱 5000 정도. 야, 풀옵션이면은 5000 정도가 될래나? 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0대, 이 정도면은. 5000대? 예. 네. 야, 아싸리, 제네시스 GV80을 사지 그랬냐? 서준호 돈 많은데. 제가 돈이 어딨어요? 아버지한테 좀 돈 좀 달라 그래서. 아, 이번에 돈 얘기 할까봐 하면서 아버지가 막 다 도망다녔어요. 소비가 피파 쪽에서 저 뭐 상금 많이 받고 그랬잖아.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 네, 사기 먹고 이래가지고. 언제쯤? 아이고 옛날 얘기를 해요. 출발할게요. 벨트를 다 매셨죠? 오케이. 출발했죠. 레츠고. 아 좋다. 내리길 잘했어요 중간에. 그러게요. 야 저 은행나무 저거 좋네. 이파리 떨어지는 거 보소. 거기 이제 시골 봐봐. 거기 시골 그 배경이 또 얼마나 좋은데. 난 진짜 이거 다른 것보다도 여주를 꼭 오고 싶었어. 지코 형네 그 여주가 확실히 좀 뭔가 그 감성이 좋아. 어우 좋지. 하긴 너네 둘은 처음 가보지? 그때는 나름 또 재밌었어 형님. 그치 예전에 어떤 느낌들은 진짜 뭐라는 줄 알아? 오빠가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그립 잘 치시네. 예전에 그 막 그때도 있었잖아.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저는 자주 가가지고. 그런 애들이 좀 뭐 여러 명 종종 있었어요. 예. 살려주세요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떤 개념 없는다는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고요? 오빠 여기 오빠 없을 때 저 혼자 와도 돼요? 아무리 해도 그건 좀 오바지. 그렇지. 애도 너무했네. 아 맞다. 왜? 아니, 형이 원래 기름 넣어준다 그랬는데. 그랬어? 안 들렸네. 이따 언제든지. 형이 한번 만땅 넣어줄게. 이거 뭐 어떻게 경유냐? 예, 경유예요. 근데 요즘 경유 다 하긴 이게 경유. 만땅 넣어도 한 8만 원이야. 8만 원. 네, 8만 원 선. 경유차라 이게 좀 승차감이 좀 살짝은 그런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이게 셀토스도 그거 휘발유거든. 근데 휘발유가 좀 떨림이 좀 덜하긴 하지. 승차감이 좋지. 그나마. 와 좋아. 정신 나왔네. 그러니까 소렌토가 이게 참 딱 보면은 남자들 이제 30, 40대가 딱 타기 좋아. 그래요? 20대가 좀 타기에는 이게 좀 약간 우도하고. 영민은 이제 뭐 요즘 뭐 돈 잘 벌다는데 뭐 차 바꿀 생각 없어? 내가 돈을 잘 번다고 누가? 아 하긴 얘는 하긴 덕후가 보면 진짜 비웃겠다. 아니 좀 발톱에 떼죠. 얘 용민 얘는 하루 목표가 몇 개인지 알아? 5,000개. 와 표정 하나 안 봐 지금 너 요즘 막 하루 5,000개 받으면 아이 씨발 오늘 방송 공쳤네 이러면서 그런다며 요즘 거진 너 하루 목표 2만 개래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말고 아 그렇다 그렇더만 어우 야 뭐 차 왜 이렇게 떨리냐 죄송합니다 지금 차가 떨리는 거 그래 뭐 도로가 좀 그러네
때문에 도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거 얼마 평창 동계올림픽 해갖고 새로 싹 깐 건데 강원도 가는 길.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 너는 만약에 다음에 차 바꾼다면은 좀 뭐 어떤 차 바꾸고 싶어? 나는 근데 지금 내가 타는 브랜드를 좋아해가지고. 아 포르쉐 좋지. 그럼 어 포르쉐 타? 오 포르쉐. 요. 여자들이 딱 20대 애들 타기 좋지. 아니면은 다음 방송하기 전에 뭐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제가 다 산 게 아니라 할부로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치. 어 뭐 했었어요? 아주 그 전이요. 그 전에는 코디, 코디. 네. 아, 성형외과 코디. 그래, 되게 잘했을 것 같네. 말을 되게 잘했어. 아, 말을? 네, 방송에서 말 못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개인 그래서 너대로 해라. 그냥 개인 방송할 때도 존나 답답했던데, 막, 고구마 막 그냥 물 안 먹고 막 먹는 거 몇 킬로? 개인 방송할 때는 뭐 거짓말 뭐 달변가처럼 얘기하네. 아니 오빠 아니 개인 방송 좀 보는데 개인 방송 볼 때도 좀 답답해. 아 오빠 방송 들어왔었어? 아니 그래도 항상 보지. 아니 그 틈틈이 그래도 보지. 나 안 들어왔다고 그러길래. 아니 그래도 다 보지. 미끄러졌다고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그때 드립이지. 항상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은 봐. 아 진짜 지코 형이 제 부캐 같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부캐를 잘 안 들어가요. 그 통계 볼 수 있는 거 알죠? 생방송 시간. 와 그래프가 화려해. 여기저기 그냥. 방송을 다 봐. 아 우리는 다 그거 다 보지. 다양하게 봐 우리는. 역캠들을 제일 많이 보시더만요 형님이. 어 그런 거 잘 알아 이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포르쉐. 잠깐만 원래 포르쉐 위가 페라리인가? 아니다 포르쉐 그러니까 원래 딱 그 급이 있더만 예를 들어서 뭐 딱 하면 벤츠 타다가 다음에 포르쉐 타고 포르쉐 타다가 그 다음에 페라리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 막 이렇게 가나? 아 점점 올라간다고요? 아 그치 만약에 사람이 원래 밑으로는 안 보이지. 드림카가 뭐냐고 그러면? 아니 그니까 만약에 이제 마캄 말고 다음 차를 그러니까 희망이니까. 희망이니까.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이야 아니 원하는 돈이 진짜 많나 보다. 아니 드림카다 하잖아. 드림카다. 그게 가잖아. 코트님은 차 제 차는 없는데? 없어? 나 면허도 없는데? 그 매니저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지. 그래서 기사 딸려갖고. 카이엔이 한 얼마 정도 하지? 한 2억 좀 한 몇천 하나? 아, 1억 5천? 아, 카이엔 그렇게 싸? 아,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은 1억대는 그냥 뭔가 중저가 같은 느낌이 들어. 저거. 아, 근데 1억은 중저가? 아니야, 그냥. 아니, 이제 왜냐면은 하도 BJ들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냥 비교해보면은. 아, 제 차는 1억 2천이에요. 그것도 완전 제일 풀옵션이라 그게 왜 여러분들 1억이 왜 안 해? 그것도 1억 2천인데. 아, 아무튼 이런 거 차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 차 얘기 뭐 이런 거 좀 물질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풍 더 막혀. 맞아, 뭐 풍막 얘기라. 아, 그러게 트로피컬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셨어요. 미친놈 마냥. 그러게. 아 이제 조금 다시 회복하려면 며칠 걸려. 또 한 번 또 당근 주스 한 번 더 해야지 좀. 민심 잡는 방법이 좀 있지. 그래도 참 지코 형 보면 대단해. 진짜로 네. 방송 오래 한 사람들이 지코 형을 딱 이렇게 좀 존경하는 그게 있어. 그쵸. 사람이 되면 안 돼. 덕구 너가 방송 한 얼마나 했다 그랬지? 1년. 아, 1년. 아, 하긴 그래서 얼마 전에 1주년 했지. 예, 예, 예. 그때 가서 좀 1주년 축하품 좀 쏠려다가 아니, 팬가입을 10개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네. 형님 그래도 방송 오래 하셨잖아.
덕구가 이제 1년 됐는데 덕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좀 그런 거 이제 알려줄 거 선배 BJ로서 덕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덕구는 덕구 길 지금 나름 뭐 잘 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딱 덕구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바랄 점은 뭔가 이제 다른 이제 BJ들이랑 뭔가 이제 좀 팀랭을 하고 막 이제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이제 멘트나 드립이나 막 날려. 야 덕구 진짜 좋아하나보다. 형이 진짜 아끼네. 그럼. 아 그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게임할 때 좀 너무 이제 좀 조심성 있는 하고 이제 그런 게 보여서 얘 능력이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좀 약간 갑분싸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애가 되게 영민해. 똑똑한 애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0점 조절이 될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래 이제 다른 BJ들이랑 이제 좀 디코할 때 좀 약간 너무 기죽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지 막 좀 막 질러도 돼. 그래 이제 너는 이제 막 이제 학고가 아니잖아. 조금 자신감 갖고 이제 그래도 돼. 그다음에 누가 막 되게 유머 뭐 막 너한테 막 이제 이런 거 오빠한테 얘기 오빠 잘해. 진짜 싫어. 진호세도 모르게 오빠가 기뉴다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 에이 여러분 용미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조금 더 알아서 이제 그러면 되고 아니면 너는 조금 살 더 좀 찌워볼 생각 없어? 한 5kg 정도만 찌면 좋을 것 같은데. 셀리가 진짜 마른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셀리가 그렇게 마른 건 아니지 그런가? 셀리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비 인형 같아 바비 인형 적당한 거고 용비는 조금 너무 말랐고 조금 더 찌는 게 낫지. 셀리 정도가 여러분들 딱 보기 좋죠. 뭔가 휴게소 이름이 정감 같다. 덕평이네. 덕평. 근데 너 방송에서 너 본명도 얘기한 적 있어? 이미 들켜가지고. 본명 뭔데? 강혜정. 강혜정. 혜정이. 덕구랑은 전혀 딴판이네. 전혀 다르게 찍었어. 덕자 들어가면 좀 그래. 그러니까 덕자님은 괜찮은데 약간 좀 덕팔이 생각나. 덕파리가 간다. 그래도 그분 이래저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너 아싸리 그 덕팔팸 들어가는 거 어때? 아이고야. 아니 아니야 거기 방송 되게 좋은 일 많이 해요. 거기 그리고 또 예전에 막 큰손들도 많았잖아. 응? 지금도 많을걸요? 지금도 네. 많아? 아니 그분이랑 뭐 나랑은 뭐 전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방송 많이 하더라고. 나름 뭐 노래 막 이제 이런 콘텐츠도 많이 해. 근데 이제 그 콘텐츠 하는 본방에서는 20, 30명 보고 오히려 그 참가하는 역캠들이 뭐 한 100명 보고 그게 약간 좀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것도 있지. 야 요즘 그 새끼 그 정지루 새끼는 뭐해? 진우 형이요? 너 예전에 왔다고 형 진우 형 떡상했어요. 진짜 유튜브에서? 유튜브 가가지고 근데 요즘 뭐 후원 투네이션으로 하루에 그래도 막 80만원 100만원 정도 하고 잘 보네. 그게 또 수수료도 적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또 진우 형인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약간 그 사이버 레카 쪽으로 빠졌어. 진짜 정배우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좀 뭐 총판이나 이런 것도 막 저격하고 이런 영상 많이 올리긴 하더라고. 걔가 하기 좀 약간 사짜 기운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 구독자 수 늘리기가 좋긴 한데 좀 그런 건 있지. 다 역풍맞지. 근데 나 이번에 정배우 간 거 봐봐. 난 요즘 정진우 보면은 걔가 나이 먹으면은 진짜 걔 누구냐 상남이 좀 비슷해질 것 같아. 민상남 씨. 민상남 씨 보면 되게 좀 어두워 보이던데. 약간 다크한 면이 있죠. 자체가.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랑 방송적으로 엮이게 되면 나 좀 멀리 도망가.
그치, 엮이지는 마. 왜냐면 좀 무섭거든. 아 근데 형님도 뭐 나름 학창시절에 나는 학창시절 때는 그냥 우리는 소꿉놀이고 그쪽은 진짜 찐이지. 아 그쪽은 그냥 완전 범죄자들이지. 약간 좀 공공의적 그 2 강철중 그거 보면은 정재영 씨 있잖아. 약간 그 느낌 들고. 저 새끼들 흰차 조심해라. 저 새끼 막 음주운전 하나 보다. 저 K5요? 이쪽 그냥 막 끼어드네. 왔다. 그럼 너 육미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됐지만 그래도 너가 봤을 때 아 나는 좀 이런 역행처럼 좀 되고 싶다. 아 워너비 롤모델. 워너비 좀 역행 있어? 롤모델. 아 약간 롤모델 같은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저는 근데 약간 엣지님이 또 입담이 되게 좋잖아요. 엣지가 엣지가 좀 약간 약장 국가지.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그저 VOD 이제 올라왔었는데 뭐 저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썸네일 어그로거리 욕 뒤지게 처먹던데요. 엣지가 좀 이런 말 하기만 한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엣지가 예전에 나랑 무슨 사이였는지 알아? 형이랑 좀 동년배 아니에요 약간? 아니 내 세컨드였어. 아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섭이 너 그때 옆에 있었잖아.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엣지가 막 오랜만에 막 그때 케인의 20억짜리 막 만들어서 이러고 하는데 엣지 누나 엣지 님 그 방송 오래 하셨는데 형 그러다 엣지 누님한테 재떨이로 맞아요. 웃기고 있네. 엣지랑 나랑은 이제 엣지가 내 앞에서는 요조숙녀야. 아 근데 그건 맞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 여러분들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 전혀 별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지가 와서 막 다른 사람들 막 있는 데서 막 술 먹는데 대체 형님이랑 엣지 저 누님이랑 무슨 사이입니까? 하니까 지가 나한테 나 오빠 세컨드. 그때 그랬잖아. 드립으로. 드립으로. 그래서 저도 드립이다 하고 편하게 엣지님이 이제 임다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케미 맞추고 저기 했었는데 임다가 좀 저 오래 쉬고 있어가지고. 임다 요즘 쉬고 있어? 네, 저 생일 방송할 때 그래도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3만 원어치 무슨 뭐 상품권 보냈던데요? 뭐? 3만 원어치? 3만 원. 그래? 그거 좀 약올렸네. 왜 전 그랬어? 생각했지. 이 새끼 쓰레기구나. 약간 그 생각했지. 100만이잖아. 100만 넘었잖아. 아, 그러게. 네. 아니, 또 같은 청라 주민이에요. 아니, 참. 그 분도 아무튼 아프리카 생방할 때는 사람 몇 명 안 보더만. 근데 유튜브가 감성이 달라. 영상 지금 다 내려놔가지고. 아, 다 내렸어? 네. 아, 왜 뒷 광고 했어?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있어? 네. 누가 먼저 약간 눈치 싸움 할 것 같아 이제. 아 이제 좀 이 정도 쉬었으면 이제 조금 이제 복귀할 때 됐는데 누가 복귀 안 하나 하면서 약간 좀. 아니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기분이 진짜 더러운 게 아니 이제 지메일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광고 제의가 은근히 많이 와. 근데 나는 안 하거든. 여러분들 몇 프로 안 주니까. 근데 진짜 희한하게 지코 형은 뒷광고 광고 뭐 이런 게 없어. 나는 지금 광고하고 있네. 아니야. 안 그래도 그래서 맨날 매번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 아 근데 이제 진짜 광고주가 나한테는 뭘 바라는 줄 알아? 아 뒷광고를 해달래. 광고라고 말하지 말고. 네. 아니 요즘 그것 때문에 다 이슈 되는데 지코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대놓고 나 지코 형 걸리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것 같아. 형님하고 타격이 또 이렇게 없을 것 같아. 광고는 원래 뒤에서 해야 제맛이에요. PPL이지. 아 근데 드라마도 PPL 많은 게 재밌어. 은근슬쩍 막 이렇게 자동차 선전하고 커피숍 선전하고 막 뭐야? 알람. 아 이 시간에 알람 해놨구나. 아니 이 시간에 누구한테 전화 같은데? 얘는 항상 무음으로 해놓고 합방하고 할 때도 핸드폰 뒤집어놔. 야, 좀 약간 비밀이 많은 애야. 저 여주 다 왔다 하자. 다 왔어. 근데 나름 가는 길이 괜찮았어. 전기계도 들리고 잠자도 나 되게 좋은 것 같아. 새벽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온다 강남까지 40분밖에 안 걸려. 한 30분. 지금은 좀 차들이 많으니까 차가 못 밟아서 그렇지.
아 근데 용미 맞다. 너 왜 신입 BJ 뭐 돈도 못 버는 애가 뭐 그렇게 추석 선물로 그렇게 비싼 걸 보냈어? 어 뭐 보냈는데요? 어? 아유 뭐 한우 몇 킬로 보냈던데? 어 진짜? 어? 아니야. 아이고 왜 그래? 어, 뇌물이에요? 어? 아이 무슨 뇌물이야? 어. 와 얘 또 뭐 저 같은 또 상남프림이 지우네. 아니 왜? 사람 마음인데. 나 진짜 이 추석 때 나 선물 받은 날 진짜 어 그 그거 내용만 한번 보여줄까? 네. 수두룩해 그냥 진짜 어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잘 안 받고 그러다가 막 아우 이게 뭐 기한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 하나씩 이제 좀 어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 좀 BJ들이 막 동생들이 막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어떤 거예요? 어 그런 거 추석 선물 어... 같은 거. 어. 너도 했잖아 임마. 왜 너는 왜 안 안 한 것처럼 그래? 아 저는 어? 뭐 매번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네. 어 봐봐. 어 이렇게 그래. 어. 야 여기 뭐 사고 났나 보다. 여기 차 밀릴 길이 아닌데 왜? 충주 가는 길인가 이게? 어? 아 공사구나. 갑자기 이 시간에 어 서서방이다. 어 진짜네? 어 진짜로 서서방 지금 오늘 어, 도로 도색한다 그랬거든. 어... 여기 영동고속도로에서. 아 그쪽 일하세요? 어 어쩌지 어 여기 어 도색 제대로 하네. 한국도로공사. 아 진짜야 저기 딱 봐봐 저기 있는 사람. 예. 어, 두 시간만 지나도 근데 해 금방 떨어지겠다. 네. 그렇지 어. 이제 두 시간 정도 지금 가서 공천에 떴네. 5시 정도면은 잘 해야 돼. 아, 한 5시 반이면은 좀 어둑어둑해져. 여주가 또 저녁 되면 존나 추워요. 야 봐봐 서서방 맞지? 네. 어, 도로. 네. 아 고생하네 진짜 저 대학교 때. 아 진짜 서서방이에요 여러분들. 형님도 방송 안 했으면 저기 있었을 텐데. 아이 어. 우리는 스케일이 커. 아 진짜로? 나는 인마 거기 너 가까운데 너 청라 살았지? 예. 네. 송도 저 거기 그 포스코 포스트월드 있잖아. 예. 네. 그거 인마 나 형이 졌어. 어 진짜. 우리는 좀 약간 초고층 이제 이런 거 잡고 있어. 진짜 계속 형님 노가다 하셨으면 롯데타워도 형님 하셨겠네. 그것도 아, 막 그럴 수 네. 있지. 아 진짜 포스코 쪽이라? 기술 자문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원래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는 완전 진짜 엘리트 코스 밟고 있었어. 정말로. 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 캄보디안가 가래. 아. 어? 어? 왜 웃어? 어휴 거기 개발하고 하면은. 거기 근데 원래 이제 건설 쪽에서는 네. 한 번씩 더 크고 이제 내가 또 어디 소장 나가고 뭐 더 하려면은 해외 공사 경험이 있어야 돼.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어. 딱 그 수순 밟았잖아요. 맞지. 네. 어 내가 딱 이제 그 루트 이제 딱 어, 탔거든. 아니 무슨 건설이 뭐 레고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 캄보디아를 가. 오? 얘 봐라. 아 저희도 이제 건설 집안일 아는데 진짜 해외에 가가지고 막 고속도로 짓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인마 지금 사우디고 뭐고 인마 지금 해외 공사 그 수주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니까요. 다른 사람. 네. 현대건설이랑 다 나가 있어요. 좀 몰라. 진짜로 거기 사우디 두바이랑 인마 거 뭐 제일 높은 건물은 다 인마 우리나라에서 다 나가서 해. 그니까. 네. 어 다 봤다 저기 어 프리미엄 아울렛. 어? 여주의 또 유일한 또 자랑거리 아닙니까? 여주 네. 자랑거리 되게 많아. 저 앞에 큰 나무 있지? 어? 저거 진짜 3000년 묵은 진짜 고목이야. 아 세계수네 세계수. 저 나무. 어. 바오밤 나무 저거. 세계수네. 나무가 진짜로 저거 해서 아이온 같은 데서 본 것 같아 저거. 어, 여주 저기서 리스폰 되잖아. 상징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주 홍보대사. 그치 아무래도. 그리고 여주에서 또 기네스북에 오른 게 뭐냐? 가르쳐줄게. 네. 저 옆에 트로이 목마 있지? 네. 어? 저게 세계에서 가장 큰 트로이 목마 이제 이래서 저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거야. 아, 근데 광고 잘 했네. 아, 트로이 목마잖아. 얘 왜 이렇게 아, 목마를 모르네. 아, 여주 목마. 대박. 저건 이제 어, 저게 목마야. 목마 그 자체야. 아 형이 나 건설 쪽으로 그 정도 저기 있는 줄 몰랐네. 아이, 난 노가다 박반장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없어. 어. 아, 항상 뭐, 뭐 술 먹고 저런 얘기하면은 약간 좀 그 한밭집에서 이렇게 노가다 김반장의 방구 싸갈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딱 애들 이제 건설 쪽이나 있던 사람들은 내 얘기 들어보면 어우 집고 좀 어느 정도 일쯤 했네. 딱 알거든. 거기서 또 박 씨로 통했잖아요. 형님. 박 씨, 저 벽돌 좀 들고 와. 우리 인마 그 큰 현장 막 한 달에 막 몇백억 움직이면서도 내 허락 없이는 1원짜리 하나 못 움직였어. 진짜 그 정도로. 아니, 내가 원래 자금 관리를 많이 했거든. 많이 해먹기도 많이 해먹었지. 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형님 되게 마음이 급하다 지금. 아, 계속 아, 다 왔어요. 좀 있으면 갈까 이러니까. 아, 그게 원래 내 이동 방송할 때 애들한테 신발 언제 도착해 하는데. 아니 지금 너무 분위기 괜찮아요. 어, 그래. 아니 편해 근데, 편해. 근데 이러면서 애들한테 좀 아, 이제 다 왔구나. 아유, 다행이다. 그런 이제 좀 마음을 이제 자꾸 심어 주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아마 지코 형이 이렇게 가운데 앉은 건 처음일 걸요. 이렇게 장거리 다닐 때. 그렇지. 네. 불편해가지고 지금. 아 근데 내가 가운데 왜 앉았는지 알아? 왜요? 이쪽에 앉으면은 덕구 옆에 앉아야 되고 이쪽에 앉으면 용미 옆에만 앉아야 되고 네. 가운데 있으면 그래 양옆에 앉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요즘 또 유튜브 무세잖아. 그래서 약간 썸네일각 좀 보고 싶은데 지코 형 어깨에 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한번 하면 약간 좀 썸네일각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건 유튜브 각이니까 그러면은 아니 좋잖아 풀 영상에 하나 둘 셋 기대 그렇지. 아 빨리 좀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기대. 자 랄프의 썸네일각 나왔다. 됐어요. 네. 제목은 이렇게 달어. 지옥의 여주 여행. 여주의 한정. 아 진짜 나 너 맞아. 호트 너 예전에 좀 친하게 지내고 했으면 여기 여주 최고의 명물이 미구미 오프인데 그때 한번 왔었어야 되는데. 아 미구미 오프 아 나 그거. 전에 보성이랑 이렇게 형이랑 했던 거 방송 봤었어. 내가 없었을 때 진짜 레전드 방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그거 챙겨보는데 막 죽겠어. 나 요즘 비글즈 2 2기 그거 보고 있거든. 다시 보기로 계속 유튜브로. 2기. 과거를 좀 알아야 뭔가 네. 대화할 때 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이것도 공부야. 진짜로. 그럼 공부 많이 해야 돼. 나 공부 많이 해. 보성이랑 방송할 때 이제 보성이 애들 좀 알아야 되니까 형이랑 방송했던 것들 다 챙겨봤지. 저기 이제 우측에 보면 저 명성황후 동상 있지. 여기 우측으로 가면 바로 명성황후 생가야. 명성황후가 뭐 어떤 업적을 남겼어? 덕구야? 업적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야? 응?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분 명언 하나 있는데. 아, 애들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역사 인식이 너무 안 잡혀 있어. 야, 이거는 진짜 애들이 요즘 애들이 문제 많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본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저희 난 진짜 TV 보면서 쌍욕했다니까. TV 보는데 이제 윤봉길을 사랑 옆에 이렇게 또 뭐 이토 히로부미 사진 이렇게 딱 띄워놓고 이렇게 딱 했는데 윤봉길 누구? 윤봉길 누구예요? 딱 보니까 김토깡 아니야? 이러는 거야. 진짜? 와, 그래가지고 쌍욕했다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내 미래가 보이는 거고. 아니 과거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는 거야. 미화인 건 아는데 명언 있어요? 뭐가? 명언을 물어보길래. 아, 그러니까 얘 덕구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 줄 알아? 몰라. 얘는 이제 그냥 오로지 그냥 롤만 잘하면 돼. 요즘 애들이 진짜 그래. 아, 뭐 역사 보고 저도 뭐 내가 왜 알아야 돼. 제가 뭐 그거 뭐 한다고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제 이런데 이게 사람이 이제 깊이가 있어지고 이제 뭔가 내 자신의 근본을 찾으면서 더 앞으로 나가고 할 때 우리의 이제 과거를 우리 선조 조상님들의 과거를 살펴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탁 내 이제 뭔가 미래를 찾으려고 그런 게 있어. 하긴 형님도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아까 집에 가니까 그 박정희 시집
그런 책들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전두환, 박정희, 뭐 네. 그런 전집 같은 거는 다 봐. 유식하다. 그럼 오빠는 진짜 네, 다 물어봐. 오빠는 네? 미국이 왜 생겼고 뭐 무슨 직호형 그래도 현대사는 잘 알지. 그럼 몽골 제국이 유럽을 어떻게 점령을 했고 뭐 중동 이제 이슬람 이제 그쪽 뭐 전쟁이랑 뭐랑 막 페르시아 뭐 다 꿰뚫고 있지. 전 세계 이제 그거 잘 알아야 돼. 전두환 왜? 네? 전두환 누군지 알아? 네. 왜? 근데 왜 뭐 저거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왜? 그분이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저 밭 가는 길이라 저거 지나갔어. 시골 길들이 원래 다 이래. 예전에 그래도 시골에 우리네 할아버지들이나 뭐나 이게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돌아가시고 그런 게 막걸리 이제 이렇게 한잔 하시고 막 경운기나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나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근데 막 비틀비틀 갈짓자 운전하다가 막 꼬랑으로 빠져서 논통에 많이 넘어지시죠.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여기인데 주차를 어디다 여기다 해야 될까요, 형님? 고구마밭 여기다 여기다 주차해요? 글로 주차해 글로 깊이 들어가지 마. 저기 오늘 저 중에 이제 껴갖고 고구마인데 다 그냥 빠지라 그랬는데 고구마인데 괜찮겠지? 진짜 체험 삶의 현장 온 것 같네. 와 이렇게 해야 또 좋아. 진짜 일 시키네 이거. 그러면 일하지. 저 내리죠. 아유 고생했습니다. 배터리 있나요? 내려요. 배터리 괜찮아? 저 봐. 배터리 몇 프로인데? 한 50% 있는 것 같은데? 한 5-60% 아이 여러분들 그럼 진짜 일하지. 저 오늘 일꾼들을 왜 이렇게 많이 불렀어? 왔어? 야 차를 좀 뒤로 이렇게 빼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고구마 이제 할 때가 여기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지? 예전에 여기 와서 그때 지코 이제 그거 할 때 그 하얀이랑 애들 와서 막 여기다가 막 밭 내가 트랙터로 갈고 막 다 심어놓고 이랬던 밭 알지 여러분들? 대롱부 지코 할 때 그 밭이야 여기가.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 막 많이 심어놓고 내가 이제 방송 던지긴 했지만 우리 지금 소개하고 있어. 그때 봤잖아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많긴 할 텐데. 형님의 밭이에요? 그 뒤로 이제 나는 던졌다가 근데 그래도 우리 토실장님이랑 우리 친척들이 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 다 기억나지? 땅 비옥하네. 여기가 그냥 뭐만 심어도 그냥 막 다 나. 일단은 너네 그렇게 일하면 돼? 가라 입어도 되고 뭐 그냥 차 안에서 갈아입어. 엄마 이렇게 사람 근데 되게 많네요. 고구마가 이제 여기 덕구 옷 안 갈아입어도 되면 일로 와. 좋네. 저기에다가 여러분들 고구마를 다 캐갖고 여기가 고구마 다 뽑은 건가? 엄마 빨리 이거 하게 어두워지기 전에.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막 그 기계 그거 갖다가 아이고 예 아니 이모도 계셨네. 아이 괜찮아. 운동 한번 다. 아유 괜찮아. 애들 다 원래 다 이제 비싼 신발 신고 일하는 애들이라. 빨리 이제 호미하나 들고. 그러니까 호미를 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럼요. 여기서 아싸리 오늘 우리가 지금 사람이 5명이니까 4명이다 생각하면 되니까.
잠 지금 안 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여기인데. 여기 다? 저기 끝에 있지? 아니 그냥 신어도 되고 뭐. 아 지금 이제 우리 여기 하라고 다 남겨놨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남겨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라? 여기 이쪽으로 아 저 끝에서부터 오케이. 네, 끝에서부터 하는 게 낫겠다. 재밌어 이런 거 다 해보면은. 고구마 어찌 뭐 씨알이 좀 잘 굵을까 모르겠네. 어 가방 두고 와. 가방 두고 와. 손질에 하나씩 앉을 길 다 왔어? 네? 그런 거 없어. 아니 그런 거는 아 앉아서 그렇게 아예 그냥 쭈그려서 하면 되지. 그래. 그래도 이 조그만 거를 해야 되거든? 그래 어떻게 아니 잠깐만 좀 쟤네 오면은 아싸리 그때 이제 하는 게 낫겠다. 잠깐 난 내가 야 이거 진짜 완전 현실판 트로피코네 여러분들. 그지? 아니 잠깐만 애들 오면은 그때 가르쳐 주세요. 지금만 말고. 아 연장이 이제 이런 호미랑 여러분들 뭐 장갑 이런 거 갖다가. 쟤네 뭐해 또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저 새끼들? 잠깐만 우리가 오늘 좀 먹을 거는 뭐 여기 한 상자만 까닥해서 갖고 가도 충분히 먹겠지? 아니다 좀 재윤이도 갖다 줄래만 두 상자는 해야겠네. 일로 담을까 아니면 혹시 여기다 담아갔을까 이제 박스로 코트도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해봐야 돼. 응? 아니야. 어이구 저기 저렇게 트럭에다가 화물차로 해서 고구마 가득 이제 해갖고 저기서 여러분들 고구마 담아갖고 바로 저 가락동 농수산 시작물 글로 이제 가갖고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차는 좀 작네. 아이 그럼요 다 하죠. 빨리 와 빨리. 해 저물어. 아 괜찮아 어차피 얘네 너무 아까운데. 아 괜찮아 원래 애들이 원래 다 그런 이런 애들이라. 뭐 군인 왔었어요? 군화가 있네요. 빨리 장갑들 끼고. 장갑 끼고. 장갑 껴 저기. 코트도 빨리 장갑 좀 끼고. 안녕하세요. 아유 엄마 건강하시죠? 아이 그럼요. 아유 안 맞겠다. 차라리 맨발 벗고 하는 게 안 맞. 아니야, 아이 어차피. 아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가서 씻으면 되니까. 여기 좀 돼, 여기. 네, 형님. 아, 잠깐만 한 명 더 오면은 그때 딱 설명 듣고 한 줄 한 줄씩 하면 돼. 코트 허리 나갈 것 같은데. 에이, 그 코트 앉아갖고 가만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돼.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면 야 영미야 그 핸드백 아이 그거는 놓고 와 되게 힘든데 에이 야 얘 저 조금만 힘들면 또 쉬엄쉬엄 하고 하면 되지. 아 복장은 원래 이런 거니까 그 복장 갖다가 괜히 그러지 말고 뭐 아, 얘네가 일용이에요, 뭐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맞아 확 찍으면 안 돼. 살살 이제 좀 흙을 이제 보듬는다 생각하면서. 아 옛날에 그래도 뭐 나도 목포 출생이라서. 아 그래? 홀 베고 막 그랬어 옛날에. 절로 와야지 용미야. 지금 작업복을 혼자 제대로 챙겨 입고 왔네. 맨 끝에부터요. 맨 끝에는 여자분들이 하고. 아 그래 그러니까 다 같이 이거 좀 장갑 좀 챙겨줘요. 장갑 줘. 장갑 여기 다 끼고. 어디? 개구리? 야, 개구리 진짜 이뻐. 개구리가 너무 귀여워.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여기 많지. 아, 진짜. 청개구리고. 이제 뱀도 나와, 좀 이따가. 청개구리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집에 가서 키우고 싶다. 닮았는데? 이거는 유튜버들, 이거 파충류 막 이래갖고. 그치, 귀엽지? 뭐 다 키우고 이런 사람들 다 있어. 징그러운데. 너무 귀여워. 아이고 너무 야, 너무 자자자자 됐고 이제 고구마 어떻게 캐는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어, 다 어, 설명을 잘 들어봐. 이렇게 이제 요 끝으로 요 방향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네. 그다음에 뒤쪽 키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령껏 해. 자, 어디로 하냐면은 여기 끝머리로 하지 말고 여기 그렇죠. 뭐 매끄러운데 말고 살살 해가지고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상품이 이제. 상해. 그치. 네. 어, 고구마에 흠집난 새끼들이 있습니다. 가만 안 둬. 네. 어, 여기 어, 호미 들고 용미랑 어, 둘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어, 야, 어, 덕구 너는 요쪽 끝에서부터 살살 해. 요쪽부터. 어, 용미는 요 옆에 한 줄 하고. 야, 이거 완전 자세 때문에 이거 봐. 아유. 그치.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이고, 자세기야. CR이 좋다. 그래. 아이고. 그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나와. 네. 그래야 또 이렇게 이제. 어, 잘. 어우, 야, 이거 고구마가 배 엄청 많네. 야. 뭐 해갖고 여기다가 통에다가 잘 집어넣으면 돼. 어, 잘 해봐. 나 그거, 이거 내 또 하나 갖다 줄게. 아, 이러면. 이렇게 엉덩이다, 이렇게.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다들 할당량 채우려면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어, 빨리 해야 돼. 아이, 야, 고구마 진짜 맛있다. 어이구, 고구마 좋네. 그렇게 이제 살살 해봐. 자, 살살 해봐, 이제. 고구마 아마 막 줄기 있는 데다가 해야 될 거야, 막 줄기 땅에. 어, 얘 좀 좀 잘 가르쳐 줘. 그렇지. 오, 와, 저 옆에 큰 거 하나 벌써 나온다. 어, 그래, 용미야 설명을 잘 들어. 쟤 저런 걸 하나뿐도 안 해봐서. 야, 근데 진짜 많네, 고구마가. 이 농사가 풍년이네. 와, 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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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와, 팔뚝만 하잖아. 저렇게 커. 와, 뭐야. 이야. 엄청 커. 그러게, 진짜 크네. 어, 잘 담고, 어, 잘 캐봐. 어, 그런 거 이제 좀 땅을 살살 파. 어, 꺼내기 좋게. 어, 그 찍히면 안 돼. 어, 어, 그렇게, 어, 사, 살이 그렇게 깎여서 이제 허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치. 주변을 이제, 어, 손으로 이제 흔들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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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와! 이쪽 고구마가 엄청 크네. 그치. 손으로 살살 흔들면서 빼. 어, 땅을 좀 파가면서 해야지. 손으로 땅을 막 후벼 파. 그치, 뭐, 쟤처럼 막 저렇게 흔들어서 빼야지. 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어, 잠깐만, 야, 너 그것도 뭐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부러뜨리면 어떡해? 이거, 어. 저기, 얇아가지고 부러진 거야, 이거는. 뭐. 아유, 그래. 그, 옆에다가 살짝 빼놓고 한꺼번에 넣어야 돼. 막, 막 던지면 안 돼. 어, 와. 그래. 어, 한꺼번에 빼놔, 빼놔, 일단은. 어, 거 여기다 던지지 말고 옆에다 빼놔. 야, 이거는 막 고구마가 막 생김새가 참 되게 이상하네. 어, 완전 니은자로 꺾이고. 살살 녹고. 야, 덕구 너는 막 고구마가 다 어, 너처럼 생겼다. 아니, 그냥 자, 동글동글하고 자꾸 아담한 게. 섭이 넌 뭐하냐? 왜 하나도 안 캐냐? 아 형님 저는 한 번에 캐려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아 그래? 보세요 형님. 항상 어... 캐듯이. 어... 어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아, 재밌지? 그지? 어 이런 게 원래 되게 재밌어. 딱 이제 해버릇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서울에 살고 이런 또 BJ들이 언제 이런 거 해봅니까? 응? 이야 제일 크다 이게. 여기 오, 여러분들 여주 야. 이게 토양이 하도 좋아서 우와, 고구마가 뭐예요, 이런 고구마 여러분들 어서 못 봤잖아. 어, 하, 진짜 크네. 왕건이다 왕건. 하다 보면은 어, 큰 거 많이 있을 거야. 와 너무 큰데? 그치. 어 저런 고구마 여러분들 어, 처음 보지? 호미가 정말이야. 어 그 호미를 어 빼죽한 대로 하지 말고 어. 그럼 찍히면 안 돼. 이게 뭔가 큰 거 나오면은 뿌듯해요. 어우 당연히 기분 좋아. 존나 좋지. 형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일단 해. 한 명은 이거 잡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일해야지. 어 막 게임으로 먹고 싶다. 아. 그치 원래 예전에 막 흙 털어갖고 막 원래 막 많이 그러고 그랬어. 어.
세계 한 번에 있는 거예요. 아, 뭐 미사일 같네. 어? 세계 한 번에 여기 있네. 미사일 같아. 어, 야 덮고 너무 던지지 말래, 네. 애들이. 어, 딱 붙어요, 그 사이즈. 그치. 아, 오늘 딱 세 박스만 까딱 채우자. 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 하고도 남지. 이게 고구마 여러분들 조그만 것도 딱 깎아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뭐 큰 것만 맛있고 이제 이런 건 아니야. 아, 요거 이제 딱 한 세 통. 어? 오늘 딱 여러분들 딱 야리끼리로 요거 딱 세 개만 가득 채우고 우리는 런하자. 어? 어. 야, 이거 금방 이제 채워요. 진짜. 어우, 그래도 코트도 저 뭐 은근히 그래도 잘 하네. 어, 빨리빨리 해서. 어. 영민은 뭔가 딱 뭔가 집중력이 좀 있네. 어, 잘하네. 근데 왜 이렇게 덕구는 왜 이렇게 목해? 에? 아, 근데 덕구 애들이 마스크 벗으래. 어, 맞아. 우리끼리 일하는데 뭐 무슨. 어, 그럼 우리끼리 하는데 뭐 어때? 어, 다른 사람들도 없는데. 공기 좋은 데는 코로나도 비껴나가. 여주, 아. 여주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 제로야. 진짜, 아니, 제로는 아니고 몇 명 생겼다. 근데 지금은 없어. 어? 야, 근데 용맨, 너 막 이거, 거, 그쪽만 해가면 안 돼. 이쪽 반대쪽도 해야 돼. 어, 그치, 그치, 어. 어? 아, 그래도 다 담아놔. 그거는 이제. 그 뭐야 가축들 어? 어 영양 그거 주는 거야. 어? 골라, 골라서 어 선별해서. 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한 대인데. 오우 많이 캤네. 어. 아야 걷다 옆에다가 막 놔. 근데 덕구야 너 너무 너 뭐 거기서 제자리에서 계속 뭐해? 빨리 해. 어 그걸 계속 그럼 좀 손으로 파야지 살살 주변을. 아 딱딱해도 살살 파야지. 왜 계속 그거 하나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엉까고 있어. 그럼 안 되지. 야 고구마 막 던지지 말라니까. 예. 그냥 옆에다가 그냥 놔. 예. 그러고 이따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호미로 주변을 쫙 파야지. 그래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빼는 거야. 어. 그래서 살살 흔들고. 와 고구마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뭉탱이로 바나나처럼 나오네. 바나나 줄기 맹키로. 올해 그래도 여러분들 뭐 맨날 비 많이 오고 뭐하고 해서 뭐 흉년이다 하는데 야 그래도 잘 나와 여기는. 어? 여주는 나름 막 되게 축복받은 땅이라. 그러게 고구마가 큰 거는 크고 좀 약간 작은 거는 작고 어 살짝 그런데 에, 아무튼 좋아요. 근데 딱 봐도 색깔이 여러분들 좀 자줏빛이 잘 돌고 하는 게 자색 고구마야, 자색. 그치 어 진짜 맛있어 보이지 그치 어 딱 냄새 맡으면 알잖아. 야 근데 용매 그렇게 반만 하면 안 돼. 여기 옆에도 다 하라니까. 어 여기 그래 아니 여기 반대 여기 그치 어 거기만 하면 너 반 또 누가 와서 해. 여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안 했잖아 아, 지금 아이 어 그치 거기까지 같이 하면서 다 나가야지. 어? 어 그치 어 거기도 다 뭐 파보면 많아. 야 얘들아 물타기 하는 애들 좀 싹 쳐내. 물타기 하는 애들 쳐내. 새끼 또 어린 놈은 새끼들 이거 또 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입 터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어 진짜로 엄마 어 가만히 일하는 게 제일 편하지. 어 싹 쳐내 얘들아. 그러니까 저 새끼들 원래 내 방송에 저런 애들이 없는데 어서 기어 들어와 갖고.
같다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다섯 명에서 고구마만 캐면은 그게 무슨 방송이냐 존나 노잼 방송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애들도 갈구고 뭐도 하고 막 오디오가 꽉 차야 그래도 그나마 방송이 볼만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좀 우리네 납기니 요즘 매니저들 좀 방 관리가 좀 약간 살짝은 이제 무뎌졌어 잘들 하고 덕구는 이제 좀 이제 여기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딱 보면은 처음 하는 거지만 센스가 있어서 좀 잘하는 애들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좀 저렇게 덕구처럼 서툴러 갖고 좀 저렇게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지 뭐 BJ가 뭐 이거 농사일 잘해봐서 잘해서 뭐해 그냥 방송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철구가 와서 이게 고구마 캐면은 걔가 잘 캐겠냐? 어? 봉준이가 와서 하면은 이런 거 존나 못하겠지. 봉준이가 이걸 왜 캐요, 언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거 못해도 상관없다 이제 이거지. 응? 철구가 봉준이가 와서 이걸 왜 해요? 그치 그것도 맞지. 그치 대통령들이 이런 걸 왜 해? 그러니까 너가 왜 그러냐 요령이 없어서 그래 덕구야 살살 흔들어가지고 빼 그래 자꾸 그렇게 왜 이렇게 안돼 안돼 막 짜증만 내고 하니까 안되지 벌써 뭘 했다고 허리를 펴 아니 엿다가 내비두고 뽑으면 옆에다 놔 그런 다음에 그래 한꺼번에 나중에 이렇게 담는 거야 일단은 쭉 빼고 나가 야, 그래도 뭐 고구마가 금방 다 차네. 야, 그래도 영미가 어디 좀 사회생활이나 뭐 어떻게 집안일이나 뭐나 해봤나 보다. 애가 그래도 억세게 뭔가 좀 잘하네. 좀 약간 이제 좀 저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 욕심이 있는 애들. 막 남들보다 막 이렇게 막 뒤처지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잘하네. 그래, 근데 용미 아까 얘기했잖아. 막 그 고구마 막 그 하얀 살 보이게 깎으면은 이게 제품이 확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야. 거봐. 근데 다 지금 막 하얗게 다 보이잖아. 이게 여러분들 그 어부들 물고기 잡을 때도 막 그물에서 뺄 때 조심조심 빼잖아. 상처 많으면은 그게 확 가격이 확 줄어들고 이제 이래갖고 고트도 여러분들 덩치가 저래서 그렇지 원래 또 하면은 애가 또 묵묵히 열심히 잘해 쟤도 뭐 목포 출신이래잖아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시골 좀 출신 애들이 다 잘하지 요즘 우리 토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할 일 없고 자면 맨날 밖에 와서 저렇게 혼자 운영 부상으로 해서 저렇게 허건나 고구마 캐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왜 개새끼냐면은 제가 왜 효자냐면은 예전에 대농부 직화한다고 막 이거 막 다 땅 사갖고 막 다 이지랄 해놓은 거야 또 다른 데도 그렇고 일만 벌려놓고 뭐 막말로 땅 놀리고 하면은 옛날 어른들은 되게 아깝잖아 다 이렇게 또 심어서 또 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지 응? 그래 근데 다 이제 부모님들 이제 노후에 할 일 없고 하니까 이제 다 이제 소일거리로 다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아 덕구 되게 억지로 하는 기분 든다고? 아니 잘 캐네 그래도 예? 애들 캐는데? 그럼요. 애들이 하면 잘하죠.
맞아. 예전에 이제 막 도시 처녀들 막 뭐 막 진짜 봉고차 타고 막 여기 막 예전에 전원일기 여러분들 막 유인촌이랑 막 뭐랑 이제 해서 시골 막 이제 그 총각들이랑 막 이제 장가 보낸다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지. 진짜. 아, 여러분들 무슨 뭐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용미가 선두 질주 중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도 딱 보면은 역캠들 이렇게 농사일하고 하는 거 보면은 괜히 일욕심이 있어갖고 뭔가 할 때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 딱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거까지 해버릇해야 좀 이제 그 사람 성향도 보이고 이제 그렇긴 하지. 아 일머리가 있어? 이런 데가 아마 저기 사람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하잖아. 저것도 요즘 일당이 많이 세졌을 걸. 예전에는 쌍팔년도 때 막 진짜 막 한 10,000원 막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요즘은 하도 인력이 부족하고 뭐하고 해서 아마 지금 한 7-8만 원은 할 걸. 요즘 일당이 무슨 15만 원씩이나 해. 최소 15라고? 그래? 그러면 풍 안 터지는 어지간한 역캠들은 와서 여기서 일하고 15만 원 벌어가는 게 낫겠네. 어? 아, 반일 15야? 진짜? 아니, 그래도 저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5만 원씩 받는다고? 진짜?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들 좀 뭐 멋모르고 하는 소리고. 15는 존나 오바지. 내가 받아 한 7-8-9만 원. 10만 원 미치지. 어? 그잖아. 이 새끼들. 어? 땀 좀 식혀가면서 해. 식혀가면서 해. 지들도 뭐 안 해본 애들이. 그거 막 그렇게 반 자르면 어떡해. 잘 캐.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재밌어. 진짜. 야, 아니면 코트 너가 좀 이거 카메라 좀 해. 얘 좀 너무 힘겨워 보이네. 좀 아니 내가 몸무게 많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키우고 싶은데. 괜찮아, 괜찮아. 쉬어가면서 해. 이렇게 원래 좀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너 홈이 어디냐? 네, 저기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 그림 나오니까 시청자 수 빡빡 오르네. 진짜 그림 같다, 야. 어우, 반일이 15만 원이면 진짜 저기네, 이게. 여러분들.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자, 대농구 박강우 씨.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데? 아. 형, 그 뽑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이, 쉬워. 예전에 우리가 뭐, 해봤는데. 우린 난 진짜 3살 때부터 어렸을 때 놀이가 조그만 게 있었어. 아니 뭐야? 와! 뭐 하는 거야 이거? 오, 진짜 잘라먹었네. 아 이거 다 깎였잖아 이거. 이러면 못 써. 0점 조절이 아직 안 돼. 이게 숙취도 되게 많이 있다. 원래 이게 고구마 줄기도 되게 맛있어.
예전에 진짜 이게 북한 진짜 인민들은 그지 그지 먹을 거 없어서 여러분들 고구마 줄기로 줄기 에이. 먹어요 씻어서 진짜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어? 우리 엄마도 고구마 줄기 먹는데? 어? 아 진짜 나물 무쳐가지고 아 진짜 어 그게 진짜 어 별미야 맛있어 예 맛있나? 야 이거 왕건이다 형 앞에 있는 거 진짜 왕건이다 아이 아, 이게 어. 끄트머리가 좀 짙네 나 엄청 큰 건 줄 알았는데 무한 양파 수준이네 그니까 아까 존나 큰 거 캘 때가 뭔가 기분 그니까 큰 거 왕건이 캘 때 기분이 째져 아 기분 그치? 최고예요 어 10만이 된 거 같고 그래 오 야 너 덕구가 또 오 큰 거 왔네 이야 진짜 큰 거 뽑았네 와 이렇게 다 줄기 다 뽑으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농촌 체험 왔어요. 네? 농촌 체험 왔어요. 오늘 사람들도 신기하기도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왔으니까 뭐하는 곳이고 남의 밭에 네. 와서 소리하는 거 아닌가. 어? 아니 뭐 고구마가 계속 계신다 보네. 와. 이것도 여주 이제 여기서 연구소가 많아 품종 개량돼 이거를 이런 거를 어 그래서 요즘 막 점점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도 안 나왔어 응? 진짜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네 거기 있는 거 뽑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다 아닙니까 예 거기 미나리를 뽑고 계세요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네. 땅 깊이도 존나 많아. 근데 고구마 다칠까봐 호미질을 세게 못 하겠어. 근데 여기 건 세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어떤 팔 게 아니잖아. 근데 원래 진짜로 그 시장 같은 데서 파는 게 막 이렇게 까져 있고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어 그럼 안 되지. 우린 상관없어. 어렸을 때가 좋았던 게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부부야 네. 어? 이대통상 부부야 아 2대1로 이러다가 이제 그냥 뭐 야, 어, 막 참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막 이제 술 먹고 하면은 슬쩍 저기 어? 정자 같은 데 쉬고 싶지 아니 그니까 어 잠깐만 우리 둘이 먼저 왔다 올 테니까 둘이 먼저 일하고 있으라고 어? 한 30분씩 어, 개인 시간 좀 갖자고 이게 그래갖고 예전에 다 가족들이 화목하고 그런 거야. 맞아. 시골 부부들이 화목해. 어, 그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형도 시골에 살았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지? 예, 근데 우리는, 어, 진짜 그제, 어, 도망 왔겠지. 꿈이 큰 사람들이다. 야, 고구마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도 지금 아. 한 거에다가. 덕구랑 또 섭이가 또 여기 많이 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많다 고구마 밭이다 야 여기 고구마 밭이야 이거 진짜, 진짜. 고구마가 이게 딱 보니까 몰려있는데 많이 몰려있네 어? 가늘고 길게 막 이런 거 어? 어 이거 저 뚝뚝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뽑히는 뿌리째 딱 뽑히는 소리가 나야지. 어후, 막 하면 안 되겠다. 어? 야 근데 덕구가 캔 것들 보면 여러분들
끊긴 게 없어 보면은. 어 진짜? 어. 아 이런 이게 원래 그러면서 사람 취향이 보이는 거야. 어. 쟤처럼 천천히 하더라도 뭔가 일을 또 완벽히 하는 애들. 어 또 덕후 취향이 또 그런가 보네. 형님이 잘 파네요. 아유 오늘 우리 인간 두더지야. 형은 몸간 두더지. 못 뽑으니까 그럼 제가 뽑을게요. 뽑는 건 잘해. 아 그래? 두더지처럼 계속 나갈게. 그치? 어 이렇게 쪽에 한쪽 몰려 있는 데가 많이 나와. 아 이게 이렇게 오. 어우 흔드니까 잘 나온다. 응. 제가 흔드는 거 잘해요. 왜? 왜 저래? 아니 그 머릿속에 뭐밖에 안 들어있는데 다 뭐만 흔들고 뭐 양옆으로 좌우로 뭐 하면은 다 제 머릿속에 그거 먹고 오늘 보니까 없어서. 아주 욕망 덩어리네. 욕망 덩어리야. 아니 진짜 프로게이머라. 아. 이거 원래 손 빨라. 제 막 진짜 어떨 때 보면은 1대1 합박할 때 눈빛 보지? 일부러 연기해 그냥 키가 라려고. 진짜요? 어 그러면서 아 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 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제가 항상 술만 먹으면 어? 어. 옛날에 그런 캐릭터 있었는데 꽃가라고. 아 걔는 더 심하지. 응? 아 형님 근데 땅을 어느 정도 고구마가 보이게끔 해야죠. 어, 네가 막 이 정도 하고 너가 아, 나가면 나가야지. 아 이거 어떻게 파요? 이거 줄긴데 이거는. 네가 해. 거기에 다 이제 다 줄줄이 엮여 있는 거야. 그 정도만 해. 아 이거 거진 뭐 그냥 겉에 수염만 깎아놓네. 이게 힘든 거야 엄마. 참 그 홈이라는 도구 놔두고 참 진짜. 아마 오늘 또 우리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또 이래. 그치 그러면서 이제 살살 근데 용미 이렇게 보니까 덩치가 진짜 작다. 어? 오빠 용미 방망이 같죠? 와 제대로 된 거 하나 뽑았네. 코트 등치에 비하면 딱 진짜 한 3분의 1이야. 그니까. 허리가. 이야. 왕건이 하나 뽑았네. 영미야, 은근히 재밌지? 즐기고 있어요. 아, 즐기고 있어? 이게 역시 용미가 마인드가 됐다. 그래. 또 흙묻은 장갑으로 또 이렇게 또 머리도 이렇게 넘기고. 어유 장갑 벗고 머리 넘기지. 머리 흙묻어. 아니, 원래 이런. 아 털털하네 용미가. 원래 진짜 그래. 우리야 이게. 덕구야. 그거 좀 별풍만 캐지 말고 고구마 좀 잘 좀 캐봐라. 어? 야 호미 하나 없냐? 호미 하나 드릴까요 형님? 아니야 여기. 예. 네. 와 훈훈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죠? 진짜 우리 뭐 한 가족 같다. 그니까 어? 진짜. 진짜. 어. 아 그림이 너무 이쁘게 담겨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진짜 아 맞다. 내가 예전에 데뷔될 때 이렇게 데뷔됐어. 아 저 그림이 보고 싶어가지고. 봐봐. 이쁘게 잘 나온다니까. 자연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지? 이렇게 나오네. 이런 게 원래 재밌어. 진짜. 타이핑이라 그러나?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농사 짓고 뭐하고 하면 나랑 팝이 맞겠는데? 그러니까 운영자님들이 이거 좀 약간 되게 눈여겨보실 것 같아. 아, 혹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지. 내 예전에 베비된 게 대롱부랑 대목수. 오, 그런 것 때문에 베비 달았어. 미니카 그런 거. 미니카. 야, 신발 진짜 멋있다. 진짜. 근데 여기 뭐 우유 같은 거 나오네. 뭐야? 진짜? 예. 야, 맞아. 흰거 나와. 뭐야 이거? 옥수수에서 흰물이 왜 나오냐? 아니 고구마입니다. 아니 그래 고구마. 아유 카메라만 했으면 어서 그냥 쫙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 고구마가 너무 저기 상품이 좋아가지고 즙이 나오네. 그러게. 어. 즙 고구마는 또 처음이네. 아 근데 깊게 해야 돼. 여기 봐봐 이렇게 많잖아. 아 여기 원래 아 깊이 파야 되는구나. 그럼 깊이 얼마나 많은데. 하긴 아니 그거는 뒤에 어 내일 엄마가 와서 알아서 하세요. 뭐 전문 그것도 아니고 우리 체험하고 하는데 우린 그냥 쉬운 일만 하고 갈 테니까. 응? 인간 굴삭기 박광우 씨를 보고 계십니다. 찾겠다 이건. 야 이 세 박스 금방인데 뭐. 왜 다 찼어요 지금 이제. 근데 용미가 진짜 묵묵하게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네. 여기 진짜 사람의 성향이 보인다. 그래, 원래 이렇게 같이 일을 해봐야 돼. 덕구? 덕구는 느려도 확실하게 해내는 스타일인데? 밭이 깨끗하잖아. 어. 그래서 원래 여자도, 어? 취해서 못해도 6개월 동거 해보고 결혼하라 그러잖아. 어. 형님 경험담이에요? 나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난 여자 사귀면 무조건 동거해. 아 동거부터? 어. 어머님 그...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맞는데 결과가 이래요 이러시네 어머니가. 형 못하는 게 뭐요? 가만 보면 도끼질도 잘해, 어? 밭일도 잘해, 잘하지. 밭간일도 잘해. 원래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크게 뭐 여자들이나 이제 애들 이렇게 앉아서 이런 거 할 때 보이는 큰 트랙터 같은 거 같다가 네. 원래 우리 막 휘 접고 다니고 원래 그러지. 응? 이거 예전에 내가 다 트랙터로 이렇게 다 밭 갈아놓은 거야. 아 형이? 아 맞아, 아, 맞잖아. 네. 그때. 어. 그때 너도 있었나? 예, 저 있었죠. 근데 형 트랙터도 운전할 줄 알아요? 어? 트랙터도 운전할 줄 알아요? 아이고, 다 하지. 못하는 게 뭐 있어. 야, 덕구야, 그거 진짜 왕건이다. 제대로 뽑아내면 그거 상품 가치 상당히 있다, 그거. 쪽 라인이 좀 큰 게 많네. 야, 그거 잘 뽑으면 농협에서 팔리겠다, 진짜로. 야, 진짜 좋다. 겁나 크다. 이 여름 상당히 힘든 게 굉장히 안쪽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와 흔들면서 뽑아 흔들면서. 이 흔들리지도 않아 얘는. 이게 이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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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휴. 얼굴에 찍는 거야. 아, 코올라. 벚꽃을 그림 너무 이쁘게 잡혀. 아, 그래요? 어. 오, 그렇구나. 벚꽃도 유튜브 하지? 네. 구독자 몇만 명? 1만 명. 1만 명? 귀엽네. 어? 야, 이제 덕자의 세대가 아니라 덕구의 아, 시대가 온다. 시대인가? 덕구야, 조금만 더 끝까지 열심히 파보자. 어? 아, 예. 아니 근데 쟤는 술 먹방 원클이라 힘들어. 그럼 막걸리라도 갖다 줘? 아니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데 쟁글. 아 진짜? 새참이랑. 아. 지금이 진짜 딱 일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다. 바람 타다. 서빈 너 호미지라는 게 좀 사납네. 너 무슨 장의사일 것 같다야. 무섭다야. 아니 근데 봐봐. 처음에는 좀 진짜 고구마 좀 보이게 좀 이렇게 땅을 파놨는데 지금 봐봐. 고구마 보이지도 않아. 아니, 아니 겉에만 살짝 보이게. 난 이게 잡초인지 고구마 줄기인지도 모르겠어. 안 보여 고구마가. 아 이제 나도 이제 좀 알겠다. 이제 알겠대.
아니 이게 좀 이제 해봐야 이제 일머리가 좀 생겨. 근데 이제 좀 알겠네. 이제 파야 될 땐 파고 딱 이래야 되네. 호미가 되게 과학적이야. 호미질을 해보니까. 아이고 덕구야 이건 진짜 아니다. 야 이게 이거 누가 뽑은 거는 아 이거 다 심했다. 걸리려고 빠르게 지금 재빨리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이걸 참 아 걸렸네. 아 제 카메라 치우시쇼. 오른쪽 할래 했는데 아 형님 딱 이렇게 딱딱한데 어떻게 고구마가 아 얘는 나오지를 않아. 신기하다. 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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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힌다. 좀만 더, 좀만 더. 더, 더, 더. 그렇지. 아유. 아, 이제 용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웃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파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즈가? 근데 잘 뽑죠? 어, 잘해, 잘해, 잘해. 안 다치게 잘 뽑았어. 어, 잘 뽑았어. 용민께 성품 가치가 좋네. 반일에 소질이 좀 있는 거. 이제 고구마 다 보이게 해놨지. 이야, 야무지네. 네, 형님.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 아까 다 소비가 다 한 건데. 아니 그쪽 라인 좀 아니에요. 아 코트 한 거 그런. 거만 하나 딱 뜨게 되는데. 하긴 저거 만약에 연보성 있었으면 연보성이 바로 패드립 쳤을 텐데. 어머니가 뛰시면 되잖아요. 호텔 근데 뭔가 사제부지만 같아요. 이거 예의 범절 그런 거에 대해서. 아, 그치. 형님 몇 남 몇 녀죠? 형님 1남 1녀인가 형님이? 1남 2녀. 1남 2녀. 1남 1녀의 시다른 동생 한 명. 어, 그게 뭐 흉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어? 왜 흉이야. 아이고 방금 대형 사과 한번 쳤다 뚝 소리 들리면 나 이제 바로 카메라 들이댈 거야. 잠자네. 근데 용미 쪽 라인은 이렇게 다 길쭉길쭉한 거밖에 없네. 어. 아 다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성향 따라가는 거지 뭐. 어. 제 덕구는 좀 둥글둥글한 거 좋아하고. 아이고 덕구도 대형 사고 해 먹었네. 야, 근데 여러분 진짜 고구마 이게 즙 보세요. 즙 올라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고구마 즙이 올라오네. 고구마 즙 보세요. 그냥 먹어볼까? 먹어보라고? 오케이 알았어.
이게 전분이야, 전분 여러분들. 어우. 맛있어요? 와. 오, 진짜 맛있는데? 적당히 잘 도착했다. 너무 어둡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대로 된 거야. 야, 제대로 들고 와 봐. 얼굴 옆에 그들이 돼. 야. 흙 하나 있었네. 북한에서 얼마나 뭐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런 것도 먹을 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되냐? 애벌레 있었어. 애벌레 어디서 잡아줄게. 이 안에 애벌레 있어? 애벌레가 아니라 저 아, 이거 진짜 애벌레네. 야,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애벌레지? 야, 이거는 뭐 이게 뒤졌네. 뒤진. 아니. 겨울잠 자는 거 지네 새끼인가 뭔가 모르겠네. 군뱅인가? 군뱅이가 이런 데서 나나? 네, 뭐 이런 데 다 나죠. 어. 군뱅이요. 군뱅이야? 네, 저거 퍼지면 약간. 자, 군뱅이 치웠어요. 다시 가서 일하세요. 그러네, 진짜. 용미 라인은 막 이런 게 올라와. L자로. 고구마. 용미 원래 놀 때도 이태원 가서 놀잖아. 죽은 애야, 죽은 애. 아, 이제 공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근데. 아하, 당연하지. 자, 서봐, 일단은 이거 싹, 한번 캔 거 다 싹 담아봐. 예, 싹 풀습니다. 얼마나 나왔나 보게. 그러게, 편집자 이거 전원일기 부금 좀 깔아주면 딱 좋겠다. 스쿠터 싹 지나가고. 비둘기 472개. 아, 비둘기 형님 감사합니다. 472개. 납견이게 감사합니다. 비둘기 형님. 2주에 한 번은 이거 농사 체험하러 와야겠는데 뭔가 힐링이 되네. 그러니까 형님. 그림이 너무 좋아.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흙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야, 또 명언 나왔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뭔가 자신이 뭔가 좀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 그냥 파 묻히고 싶죠, 형님. 아니 진짜로. 이야, 이거 지금 역대급 흙인데? 그렇지. 우와, 이거 뭐 벽돌만 해. 와. 이야. 용미가 여러분들 몸을사리지 않고 이 바지. 오, 야, 바포처럼 약간 옷 지저분해지는 거 막 되게 좀 그런 애들인데. 그래 널디니까. 그치? 용미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타입 같은데. 용미는 딱 보니까 진짜 빚이 오래 하겠다.
아니 용미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만매들이니까. 예, 한 획을 긋겠는데 진짜로. 시간 더 하면 요령이 생겨서 이제 아 뭐야 너네 아직도 말 안 텄어? 나? 재밌지 않아? 어 언니랑 말 놓기로 했어. 재밌지 않을까? 방금 났는데? 야 뭐야 아까 화장실 갈 때 둘이 그렇게 사이좋게 가더니 원래 화장실 말... 들어가고 나서 둘이 센가요? 아 진짜로? 네, 원래 나올 때 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아 이렇게 안 와 그리고 어 그렇지 뭐 형님, 약간 이렇게 그냥 새끼손가락만한 건 그냥 냅둘게요. 아, 그냥 그건 해. 그 어차피 우리 집 여자. 형, 이거는 고구마가 아니라 미더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까지 가져가라는 거는 얘네가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중에 크게 좀 심어버려 얘는. 다시. 딱. 그렇지. 좋네. 야, 용미꽃 왕건이 느낌 살짝 난다 지금. 엄청 깊이 있어. 아 근데 와, 뭔가 여기는 다 라인이 크네.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커, 묵직하고. 야 이거 사람 옷이 있는데? 예? 어? 사람 옷이 있어. 사람 옷이야? 아니 뭐야? 나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보니까 시체 파 먹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어, 그러네. 봐봐. 개미들이 원래 이렇게 없는데. 아니야 옷이 이거 북한 인민군 옷인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게 원래 간혹 갔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옷이 왜 거기 있지? 그래, 진짜 개미가 엄청 많이 군복이야 군복. 어 그런데? 맞잖아. 거기다 개미들이 또 많잖아 이렇게. 어? 이게 원래 막 보면은 막 6.25 때 이제 막 그런 시체들이나 이런 게 막 가끔 나와 반일하다 보면은 진짜 어? 어 여기서 해골 나오면 내렸는데. 그럼 유튜브 한 300만 찍습니까? 그지 그지 이거 엄청나지 이거는. 근데 그건 내가 맨 처음에 올릴 거야. 편집 빨리 시켜야겠다. 지코 형이 오늘 제일 큰 거 뽑았어. 이게 지금 제일 커 그동안 봤던 거 중에. 아 이거는 진짜 구워지지도 않겠다. 이거는 쪄지지도 않고. 이거는 아, 이걸로 해서 깎아서 그거는 이제 고구마 생으로 양주안주로 많이 먹잖아. 네, 네. 그렇게 먹으면 맛있지. 그래요? 큰 걸수록. 어. 야, 이제 저거 세 개 다 찼냐? 아 지금 차고도 남았어 형님. 아 그래? 네. 그만 해야겠다. 용미야 이제 그만 저 마무리 짓자. 오빠 이거 하나만 뽑아요. 저거... 어 그것까지 좀 뽑고. 이거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일단 한 라인은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네네. 덕구야 라인 얼마 안 남았다. 야 라인전을 잘해야지. 너 어디야? 포지션이. 원딜이야? 어 서포터가 없어서 어떡하냐? 아 그니까 힘드네. 서포 좀 해주실래요? 내가 서포 좀 해줄까? 이것까지만 뽑을까요? 오케이. 1등은 오늘 용미예요, 여러분들. 이야. 야, 저 용미 지금 라인 해놓은 거 보세요, 지금. 라인전이 예술이야, 예술. 진짜 많이 뽑네. 그니까. 용미 엉덩이 흙무도 갖고 어떡하니? 아이고. 아, 근데 뭐 챙겨왔어요. 뭐 챙겨왔어? 네네. 여러분들 고구마가 진짜 많습니다. 어. 썸네일 각.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제가 털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또, 예. 꿀몸이 아니잖아요. 예. 그 저도 지금 손이 더러워가지고 털어도 손으로 못 털어요. 예. 너무 그렇게 있으니까 아니 너무 이쁘게 잡혀? 어? 네가 나중에 봐봐. 지금 벅자 저리 가라야 덕구야. 아 그래요? 어
순수한 농촌 소녀. 널디 입은. 어머니 이제 다니시면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 어머니 그래도 좀 수준급 이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아가씨들이 진짜 잘해요. 예. 역시 밭일은 또 여자가 해야. 어머니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다 계신 분들 다 이제 할머니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들까요 그거? 아 카메라? 네. 아유 이거는 뭐. 아유. 여기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형님 뭐 드세요? 고구마 방금 먹었어? 흙 묻었잖아. 아유 흙 묻었어. 그건 뭐가 그냥 먹는 거지. 어? 아 원래 어야 잘 존나 잘 깎인다. 어, 뭐야? 먹어, 야 뭐야? 개 잘 깎여. 아 원래 호미로 해서 이렇게 먹는 거지. 야 이런 데는 흙도 되게 깨끗해.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어. 아, 또 깎으면 되지. 에이. 야, 한입 먹어보자. 야, 어우, 이걸 또 여기서 새 건데 또 먹어보는 기회가 또 있네. 야. 그게 없어? 어, 이제 없죠? 여기서 또 바로 또 생으로 또 섭식당 가네. 방송 빼고 다 잘한다니 여러분들. 섭이가 이게 방송 잘하는 거지. 먹어볼게요. 달아, 씹으면 씹을수록 달아. 이야. 자연의 맛이야. 그렇지. 우우, 많다. 오, 진짜 맛있다. 그치. 이런 게 이제 딱 쪄서 먹으면은. 진짜 어, 진짜 여러분들 그 안주로 나오는 그거랑은 비교가 안 돼. 아이고. 아, 집 올라온 거 봐. 진짜, 와. 야, 빨리, 여기 빨리 빈땅 맞아. 여기야? 아, 이쪽 라인.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이 땅을 다 야, 집이 죽인다. 약간 우유 냄새도 나요, 여러분들. 진짜 그 정도로 고소해. 어, 그 옮기는 거는 옮기는 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아싸리 그냥 이쪽 라인 해봐봐. 그치, 무슨 일이 남자. 아이고. 내 허리 안 좋을 것 같긴 해, 반일이 사실은. 원래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 그러게 아까 덕구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려 했네. 지금 그냥 지금 힘들, 페이스 조절하고 있어. 야, 어머니 이거 왕건이 하나 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캔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 라이프야, 배터리 15%니까 저기 좀 갖고 와라, 배터리 좀. 어, 벌써 죽었어요? 예. 라이프 쉽게.
너도 반일 좀 할래? 각자? 안 하고 싶어? 주머니 줘. 여기 나. 내가 원래 농사를 따르는. 예. 그 황공포증이나 뭐 고소공포증 이런 거 중에 또 무슨 공포증 있는지 알아? 무슨 공포증? 돌 찍는 공포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돌로 찍는 공포증. 이게 뭔가 홈이 막 땅 파는데 갑자기 돌이 딱 찍히면 그 돌 찍히는 소리 있잖아. 아, 그거에 손, 되게 손이 막 진동 오고. 어, 그게 그거에 되게 현무감 느껴하고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전혀 금지 초문이고요. 아, 진짜로. 형님이 겪으셨어요? 어, 방금 겪었어. 아, 새로운 공포증 나왔네.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어. 그렇다고. 어차피 황 공포증도 원래 병이 없는 거라잖아요. 어, 없는 거야 원래. 아. 잘했어. 엄마 덮고 너 빨리 너 저기 뒤에까지만 가면 돼. 아. 그래 덕구야 여기 여기까지만 가자. 어? 네,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덕구야. 끈기를 보여줘 지금. 아. 그림이 너무 이쁘잖아. 라인전 끝나간다 덕구야. 너무 멋있다. 거의 1차 포탑 이제 깬 느낌. 응 뭐라고? 1차 포탑 깬 느낌이야? 네. 거지는 업제기까지 왔지. 그래 업제기까지 왔다. 얼마 안 남았어. 와 근데 노을빛이 진짜 형님. 빛이 너무 좋지. 어 나 어디 안 어디 놀러 안 가도 될 것 같아. 네. 여러분 너무 좋아. 지금 여기 풍경 한 번만 싹 보여드리자면은. 예. 엄마 근데 아까 사람들이 계속 많이 궁금해하는데 아줌마들 한 명씩 보잖아. 1당 한 얼마씩 받는데요? 오빠 6만 원 정도? 15만 원. 15만 원 뭐 다 그렇게 받는다고. 이 새끼들 그러면 미니 작업장을 어, 돌리지 맞지? 그럼, 맞죠. 존나 경제관념 없는 새끼들. 그럴 거면 누가 농사를 줘? 그러니까 어? 하여간에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애들이. 예. 아니 만약에 경제관념이 없어. 만약에 15만 원씩 준다. 농사 아무도 안 짓고 그냥 다 수출해서 먹어야 돼. 응? 아니 수입해서. 어, 또 맞죠. 예. 그렇지. 야, 그 1당 15만원씩 주면서 뭔 돈이 남아? 적자지. 그럼 그냥 땅에다가 그냥 다 건물 세려 짓고 그냥 아싸리 그냥 땅 놀리는 게 그냥 난 거지. 와, 근데 여기 진짜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냥 건들기만 하면 커. 10만이네, 10만이. 그렇게 아싸리 방송할 때 네. 큰 손도 그렇게 한번 잡아보지. 근데 오늘 이후로 네. 들어올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어, 맞아, 역캠들에 대한 좀 인식 같은 게 약간 좀 비싼 척하고 약간 고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고상한 척하고 근데 용민은 오늘 방송 이후로 조금 다르게 보는 이제 큰 손형님도 오실 거예요. 그죠 어머니? 어머니 1등이죠? 인정받았어요. 어머니 근데 이게 박태신이 깨를 사고 돌리는 거 어머니 덕구 씨가 깨를 살살 부리는 것 같아요? 되게 막걸리 한잔 같아서요? 아이고 어머니 또 사람 볼 줄 아시네. 덕구가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낮광우에 낮광우 별명이 어머니. 아니 술을 마셔야 이거 일을 잘하는. 아 맞죠. 그럼. 술 들어가야 일을 잘하는. 어. 네, 진짜 아까 이분 캔데는 예. 남아 있는 용민 씨. 어. 조그만해. 그러니까 저거 땅을 저렇게 깊게 파면서 안 다치고. 잘하네. 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일머리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덕구야 들었지? 라인전 끝까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유, 어머니 또 드립력이 아주. 또 어머니가 팩트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야. 진짜. 아니, 원래 예전에는 농담 따먹기도 모르고 드립 자체를 몰랐어. 어머니가요? 어, 근데 이제 내 방송하는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납견이들처럼 네. 드립을 하나하나 이제 배운 거지. 야. 지렁이지 이게 지렁이지 무슨 뱀이야 이게 지렁이 지렁 좋은 데는 이렇게 지렁이들이 네 지렁이 있어야 돼 얘는 지렁이 죽은... 어 땅이 그만큼 이게 좋다는 소리야 아 근데 아직 졸린가 보다 무슨 아직 잠 자고 있는 거야 네, 네. 어, 깨면 안 돼 깨면 안 돼 어. 다시 재워야 돼 그렇지 야 근데 너 아싸리 너 제주도 이제 그거 하면은 내가 어제 네. 유튜브 보다가 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제주 은갈치를 갖다가 손낚시로 해갖고 뭐 막 그거 뭐 껴갖고 막 줄줄이 잡더만 은갈치 긴 게 지금 처리해요 그거 아싸리 그 은갈치 방송하는 것도 그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 근데 밤에 하긴 하는데 아마 밤에 할 거예요 밤에 근데 멀리 가냐? 바다?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뭐 오, 그거 보니까 진짜 그 어, 갈치 잡고 싶더만 11월 달로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만 되면은 안 되면은 안 되고 뭐 아니면 안 되면 코트 데리고 가 유튜브 가 잡으라고. 아, 아니 가요. 같이 어? 갑시다. 그렇지. 어, 예. 은갈치 같은 거. 나도 자연 좋아.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 거기 근데 딱 방송이 터지나 안 터지나 그걸 봐봐. 아 근데 망망대해가 이게 배가 좀 안 터지긴 해. 아 진짜 어 맞아 안 나가.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배 어. 타고 그 낚시하러 가봤는데 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 한번 잘 봐봐. 네. 그래. 어. 사전 답사 조만간 다녀오겠어. 그래 갔다 와. 용미 낚시도 잘해? 하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러게, 예. 그러게. 배우면 잘할 것 같아. 얘는 뭐든지. 고구마 손만 대면 큰 거 나오는데. 그렇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근데 은갈치 그거 잘만 잡으면은 별풍 땡기는 거보다 돈 더 벌어. 어우, 어, 진짜로. 낚시 좋아. 어? 아, 우리는 원래 남자는 낚시 싫어하는 남자 없어. 나는 예전에 이제 오빠 커맨더잖아, 선장이야. 어, 오빠는 이제 그 고기 어군 같은 거, 나는 그런 거 잘 보지. 어우, 거진 헤밍웨이시네. 아, 이거 그런 거만. 덕후한테 라인 전화하는데 소화기 없네. 그러니까 CS를 잘 못 드시네. 막탈 못 벗고 슬슬 찐텐 나올라가는데 형님? 진짜 뭐 호진 다 했는데 뭐 어 다 했는데 왜 그래 근데 원래 이렇게 해서 먹어야 덕구야 술도 술맛도 더 좋은 거야 진짜 예전에 우리 그때 남한산성 갔다가 등산하고 딱 내려와서 얼마나 맛있었어 이게 다 그런 격이지 이거보다도 그거보다도 이렇게 반일하면 더 맛있어 근데 진짜 BJ가 좋아. BJ 하면은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잖아. 언제 이렇게 밭에 와서 일도 해보고 하겠어. 냄새, 이 시골 냄새 맡고. 안 그래? 아, 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BJ 하길 참 잘한 것 같아. 덕구야, 그지? 어. 너무 좋아요. 이따가 이게 또 풍 많이 받으면은 그냥 어찌됐든 그냥, 어? 총 한 달 바짝 땡겨서 이 밭 다 살 수 있어. 진짜로. 사갖고 그냥. 대충 땅은 그냥 방치해 놓는 거야. 다 돈이야. 아, 서봐. 난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는 그러면. 얘기야. 진짜로. 서봐. 그리고 네. 아, 진짜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우리 공장 가자. 아, 그때 이광영 데리고 가세요. 공장 가고 싶어 하는 남자 BJ들 왜 이렇게 많아? 면접 떨어졌대. 제주도 공장으로 가야겠네. 아싸리 못 나오게. 네. 개성공단으로 보내라고요? 너 거기 뭐 폐지된다? 뭐 폐지된단 말 있던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효도관광으로 금강산 보내드리고 싶어. 제주도나 보내도. 내 그때 가시라니까 그때 그냥 아무 안 가셨잖아. 어, 그때 안 가셨어요? 그래, 내 그래서 말 있잖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제주도 어떻게 할까? 나도 다음에 얘기해요. 어? 아니, 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
아빠 거기 일 그만두시고 하셨을 때 한번 너 날 한번 잡아서 가시라고. 맞아, 그때 저한테 숙소 알아봐달라 그래서 제가 숙소 알아봤는데. 그래, 근데 뭐 막상 가자면은 이게 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들이라 그냥 가는 게 두려운 거야. 어? 내가 뭐 제주도를 태어나서 한번 비행기를 타면은 벌써 어머니 아싸리 그래도 뭐 유럽 여행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시국이 제주도도 못 갔어요? 아이고 원래 제주도 찍고 가는 건데. 맞아, 모든 여행은 일단 비행기는 제주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제주도가 먼저 갔다 그 다음에 일본 갔다가 그 다음에 태국 동남아 갔다가 네. 그렇게 점차 이제 사람도 이게 몸이 비행기 타고 하는 게 이게 좀 적응이 돼야 되거든. 진짜 신기하다. 용미가 캐기만 하면 커. 우리 야, 쪽은 봐봐요. 그만큼 그러게, 같은 라인인데 우리는 이런데. 이런데. 마이다스의 손이네 진짜. 그치, 그런 게 있지. 덕구야 너무 힘들면 잠깐 좀 더 하고 오셔. 아이씨. 그래, 어차피 다 했는데 뭐. 어? 그래. 이제 해도 저간다, 덕구야. 어? 오케이. 이제 다 그늘지고 한다. 아이고, 좋다, 좋다. 저희가 좀 여러분 지금 세 박스를 진짜 채웠어요. 이 단시간에 이렇게 세 박스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하루 일당 거진 한 거야. 그죠. 예. 한 박스당 한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너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 먹힌 게 많아. 아니, 근데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거 하나야 5천 원에 팔 수 있으려나? 난 그건 진짜 우유 넣고 설탕 넣고 갈아서 먹고 싶다. 고구마 줬어. 고구마 우유. 그치. 그리고 피자 위에 무스? 고구마 무스 같은 고구마 거 무스.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일단 커비가 이렇게 봐서 맞아 찍고 네. 있어. 포트병 굳이 반면으로 찍을게. 그래도 여기 손댄 건 이 보람을 다 해야 돼. 어떻게 영어 다 했잖아요. 여기 용미 잡는 데만 뭐 덕구님도 일 열심히 하는데요 왜? 왜? 나 놀고 있다고 하는겨? 아니 뭐 또 하는 척이래 사람들이. 진짜 그 용미가 장난 아니다. 이제 아까 처음 용미가 너무 일을 잘해서 내가 일을 안 하는 거 같아. 비교돼 보여. 아니 너무 잘해서 그래. 너무 잘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힐링되는 아닌가 언니? 냄새 맡으면서 진짜 광우 형 말대로 여기 어디 농촌에다가 이렇게 결혼 시집 와도 되겠네. 지금 뭐 싸우시는 건가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광우 형, 코트 형 둘이 간 게 약간 뭐 대본 짜러 갔나 봐요. 무슨 대본 짜러 갔는지 모르겠네. 저 신발끈도 풀린 것도 모르고. 우리 또 마카오 미님이 팡팡이게 팬가이 감사합니다. 마카오 미니가 회장님. 아, 그 감사합니다. 고구마도 잘 캐고 풍도 잘 터지고. 아 근데 이랬는데 왜 그때 전에 민심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아 그때 좀 약간 방송감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아 진짜요? 네 방송하는 7일 때 팟빵을 일찍 해서. 우리 또 커맨더 예진님 예 팡팡이의 평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받을 건 받아야죠. 왜 그러세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재미는 없다. 아니 뭐
진짜 크기만 하면 다 커. 어머니 뭐 아직 땅에 그 고구마가 많이 남아 있나요? 아 진짜 덕구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원래 저쪽이 사이드 쪽이라 좀 힘들어. 예, 원래 사이드 쪽이 힘들어요. 어? 아, 아 잡초. 오 크다 저거. 응? 와 뭐야? 다 벽 돌리기까지 지금. 아, 좀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진 않네. 깊이 박혀 있는. 아 깊이 박혀 있다. 이렇게 세 개. 응? 어 뭐야? 저기 뭐 마창 들어가나? 원래 산속으로 왜 들어가? 어? 산속으로 가는데? 뭐 얘기하다가 좀 심각한 얘기 나왔나? 이제 끝났어요. 예. 아가씨도 일을 잘하네. 아, 여기 잘해요 여기. 안녕하세요. 친구가 사람 말이야. 지나가는 어. 사람은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야 돼. 이 역광이니까 좀 예. 왼쪽으로. 예. 에이, 비닐 같은 거 치워야지 뭐. 젊은 사람들 이게 되겠어 이게. 네. 아, 여기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산지 얼마나 못하겠다. 아니 난 여기 뭐 살았지. 나 이 고향이야. 아, 아직도 안 끝났어? 다 끝나가요. 어, 빨리 이제 마무리해. 마무리해. 네. 마무리해. 이제 고구마들 이제 좀 주워 담고. 동네 양아치다. 마무리해. 이제 다 가서 이제 날 밝을 때 거기 전원주택도 가야 돼. 잠깐만 고구마를. 엄마 차 어디 있어요? 엄마 차. 엄마 빨리 그만하고. 어 여기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빨리 차 일로 갖고 와요. 고구마 이제 실고 이제. 손짓은 여기 고랑은 편하대. 아 알았어 지금 시간 없어 빨리 네, 좀 내 아 나 내가 생각이 있어서 다 이러는 거지 그 좀 말 좀 푸듬 달지 말라니까 진짜 생 양아치다 어우 집이 싸운다 정말 자 이제 저기만 해서 다 됐지 이제 야 빨리 야 소비 줘봐 이거